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의 가장 막내 라인업인 A클래스를 시승하고 있는데요. A클래스 중에서도 현재 판매하고 있는 라인업인 A220 가솔린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풀체인지된 신형 A클래스는 출시되자마자 완판됐을 정도로 그 인기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모델인데요. 처음 타본 느낌 자체는 일단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인테리어가 정말 베이비 S클래스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사실 인테리어는 CLS에 좀 더 가까워요. 뭐 송풍구 디자인도 그렇고 여러가지 앰비언트 라이트가 주는 느낌을 봤을 때는 S클래스보다는 약간 CLS, 베이비 CLS의 느낌에 좀 더 가깝다. 익스테리어도 CLS랑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스타일리시한 해치백이 출시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외관과 인테리어가 워낙 뛰어나다라는 사실은 이번 A클래스가 출시되면서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뭐 경쟁차종으로 꼽는 1시리즈나 뭐 골프 차량들은 출시가 된 지도 꽤 되기도 했고, 골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경쟁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차량이 없죠. 거의 소형 해치백 시장을 A클래스가 거의 완전히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럼 A클래스의 뭐 주행 성능이랑 상품성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오늘 시승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차량 스펙을 말씀드리면, 이번 A클래스는 좀 독특한 옵션 패키징을 가지고 출시하였습니다. 원래 벤츠 차량은 뭐 아방가르드, 익스클루시브, 뭐 AMG 라인 이렇게 나뉘게 됐는데, 이번 A클래스 A220 해치백 모델은 DA1, DA2 이렇게 옵션 패키징이 따로 생겼어요. 뭐 국산 차들처럼 무슨 패키지 이렇게 생기게 되었는데, 이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시승 차량은 DA1이 추가된 패키지입니다. DA1에는 어떤 사항이 있냐면, 일단 키레스코 패키지라고 해서 스마트 키를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고도 이제 터치만으로도 문을 잠그고 열 수 있는 그런 도어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키지 적용되어 있고, 또 이번 A클래스에서 가장 많은 분들께서 또 선호하시는 옵션인 이 앰비언트 라이트, 64가지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제 S, CLS, E클래스 뿐만 아니라 A클래스에서도 64가지로 색상을 경험하실 수가 있다라는 게 DA1 패키지의 특징이고,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 특징은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제가 제 휴대폰도 연결해서 이렇게 카카오 내비 연결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해보고 있는데 아주 잘 됩니다. 이 내비게이션 화면 상에서도 아주 잘 표현이 되고 있고, 일단 이번 A클래스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터치스크린이 지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벤츠라는 브랜드는 지금 거의 차를 만든 지 140년 가까이 됐는데 140년간 지금 터치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롭게 출시된 풀체인지된 A클래스부터는 터치스크린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새로 나온 GLE클래스도 터치스크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벤츠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은 S클래스, CLS도 안 되는데 A클래스가 터치가 됩니다. A클래스가 그만큼 조금 더 젊은 고객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조금 더 빨리 넣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 초에 출시되는 A클래스 세단 모델도 물론 터치 스크린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젊은 고객들이 A클래스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이번 풀체인지 A클래스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이제 MBUX라는 기능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렇게 주행해보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UX란 어떤 거냐면 메르세데스 벤츠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조금 더 많아졌다라는 건데, 한번 여러분들께 주행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나 더워. 온도를 22도로 설정할게요. 네, 이렇게 덥다고 하면 온도도 낮춰주고 춥다고 하면 반대로 온도를 높여줘요. 그리고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드등 빨간색으로 바꿔줘. 알겠어요. 색상을 바꿀게요. 네, 이렇게 무드등 색상까지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조금 단순하게 뭐 라디오 이렇게만 인식을 했다면, 이번에는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107.7 틀어줘. 네, 그러면 지금 라디오 107.7을 틀었어요. 지금 제 소리를 작게 얘기했는데, 라디오까지 이렇게 정확한 주파수까지 차량이 인식을 해서 이제 수행을 해내게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음성인식 기능이 똑똑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MBUX 기능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또 학습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써보시면 이렇게 조금 더 재밌게 쓰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DA1을 넣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디스플레이는 10.25인치 디스플레이고요. 여기 중앙은 7.5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25인치를 넣을 수도 있는데 그건 옵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기본은
7.5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물론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계기판의 디자인 또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의 간단한 파워트레인을 말씀을 드리면 4기통,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엔진이 적용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이제 9G 트로닉이 아니라 7G, DCT, 7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C클래스 이상의 벤츠 차량들은 모두 다 9G 트로닉이 적용되어 있는데 조금 작은 차량들, A클래스, GLA, CLA 차량들은 모두 다 7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풀체인지된 신형 A클래스도 7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역시나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의 장점은 조금 변속이 굉장히 빠릿하고 수동의 약간의 그런 감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에 재미가 있다라는 게 특징인데 조금 제 투싼도 그렇지만 투싼도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거든요. 투싼도 저속에서 조금 꿀렁꿀렁하고 울렁울렁거리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 A클래스에서 그런 감정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풀체인지된 A클래스는 후륜 서스펜션이 멀티링크 서스펜션입니다. 토션빔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토션빔이 아니에요. 기본 멀티링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멀티링크 같은 경우에는 E클래스도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고 굉장히 좋은 고가의 서스펜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A클래스의 전면 서스펜션은 맥퍼슨 스트럿이고 후륜 서스펜션은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확실하게 이런 운동성능, 조금 기민한 운동성능에 있어서 조금 더 서스펜션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고속주행을 조금 해보고 여러분들께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A2 패키지도 있어요. DA2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가 이제 스포츠 시트로 바뀝니다. 이제 헤드레스트 일체형 스포츠 시트로 바뀌고 썬루프도 추가가 되고 프로그레시브 이제 익스테리어라고 해서 익스테리어에서 조금 바뀌는 부분도 있는데 DA2까지는 뭐 크게 선택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로 DA1을 가장 많이 선택하지 않나. 특히나 이 앰비언트 라이트와 무선 충전 그리고 키레스고 뭐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모두 다 굉장히 좀 좋은 옵션 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DA1만 넣고 타더라도 충분히 만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풀체인지 A클래스의 출력은 190마력에 30토크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가 워낙 가볍고 작기 때문에 190마력 정도면 충분한 출력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혀 도심주행하고 고속주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출력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차들, 소형 해치백 차량을 타게 되면 아무래도 좀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고속주행할 때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불안정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 또 벤츠 차량의 최고의 장점은 고속에서의 안정성이잖아요. 특히나 이 A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면은 맥퍼슨, 후면은 이제 멀티링크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하체가 크게 불안하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하체가 굉장히 짱짱하고 쫀쫀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고속에서 핸들링을 하더라도 크게 불안하거나 이 차가 고속에서 조금 차가 붕 뜬다라는 느낌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A클래스에서도 E클래스와 C클래스를 지나서 A클래스에서도 우리가 벤츠에서 느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속에서의 소음 같은 부분은 한 130km, 140km까지는 꽤나 조용한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급을 생각해봤을 때 S클래스만큼의 소재를 넣진 않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소재를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속 한 140, 140까지는 굉장히 차가 조용하고 안정적이다라는 게 이번 풀체인지된 A클래스의 특징인 것 같아요. A클래스지만 굉장히 정숙하다라는 부분도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전사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 모델 대비해서 대폭 추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좌우측 사각지대 어시스트도 적용되어 있고 전방 충돌 방지 어시스트도 3단계, 능동적으로 제동까지 하는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구 경고 어시스트라고 해서 국내 차량들은 하차 경고 어시스트로 알려져 있는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이제 사람이나 자전거나 자동차가 옆으로 지나가게 되면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경고를 해줘서 내리기 직전에 조금 더 안전하게 내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출구 경고 어시스트도 A클래스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현재 E클래스나 S클래스에도 적용되어 있지 않은 기능인데 A클래스에 적용되어 있다라는 게 조금 더 특이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도 생각해주는 액티브 보닛이라는 기능도 A클래스지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혹시나 이제 보행자를 이제 쳤을 경우에 보닛이 55mm 정도 이렇게 팝업이 되면서 충격을 완화해주는 액티브 보닛이라는 기능도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클래스지만 정말로 안전하고 좀 고속주행에 있어서도 탄탄하고 여러 가지로 참 만족스러운 그런 속이 알찬 녀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클래스 또한 다이나믹 셀렉트라고 해서 드라이빙 모드를 네 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주얼 이렇게 네 가지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 예전 벤츠를 떠올려보면 이런 스포츠 모드로 바꾸더라도 그렇게 캐릭터
차이가 선명하진 않았어요. 뭐 거의 차이가 없다, 비등비등하다라고 느낄 정도였는데, 이번 신형 요즘 모델들은 굉장히 캐릭터 차이가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에코 모드와 컴포트 그리고 스포츠 혹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의 각기 캐릭터 차이가 선명하기 때문에 A클래스도 컴포트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났을 때 캐릭터 차이가 분명히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마력수가 190마력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막 엄청난 펀치력을 보여주진 않아요. 하지만 컴포트 모델 대비해서 확실하게 조금 내 세팅이 달라졌다라는 부분은 엑셀 반응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셀렉트의 기능도 뭐 때에 따라서 사용을 해보시면 충분히 A클래스를 조금 더 민첩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취향은 스포츠보다는 컴포트가 되려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 컴포트 모드로 A클래스를 주행을 하는 게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는 A클래스 고려하시는 분들께서 또 가장 많이 고려하시는 게 의외로 벤츠 C200 모델이랑 많이 고려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금액 차이도 많이 안 나고 A클래스와 C클래스는 이제 한 단계 더 위기 때문에 A클래스를 살 바에 C클래스를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클래스가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일단 왜 그러냐면 일단 인테리어 자체도 A클래스가 조금 더 신형이잖아요.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취향에는 A클래스의 디자인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CLS스러운 최신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A클래스의 디자인이 조금 더 끌리는 것 같고, 주행 성능에 있어서도 뭐 조금 더 여유 있고 부드러운 나인지트로닉을 가진 C클래스도 괜찮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재밌는 7단 DCT를 가진 A클래스가 제 성향에는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을 조금 더 재밌게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C200보다는 A220이 조금 더 재밌는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런 해치백, 세단보다는 해치백 모델들이 운전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이건 뭐 A45도 그렇고 뭐 골프 R도 그렇고요. 그런 차량들을 봤을 때도 세단보다는 해치백이 확실히 뒤가 이렇게 짧고 뒤가 이렇게 확 돌아나가는 느낌이 조금 더 세단보다는 극명하게 운전자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는 확실히 해치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200 보다는 A220 모델이 운전의 재미적인 측면이나 조금 더 이렇게 빠릿빠릿한 그런 운동 성능을 느끼기에는 만족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인테리어도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A클래스가 C클래스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220 모델은 이제 딜 차량은 아니고 가솔린 모델이에요. 가솔린 모델인데 공인연비가 12.3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공인연비도 꽤나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도 좀 점잖게 운전하시면 충분히 뭐 13, 14까지 내 마크를 해주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차량이고요. 네, 지금 좀 더워서 네, 안녕 벤츠를 한번 더 써볼게요. 안녕 벤츠, 온도 18도로 맞춰줘. 온도를 18도로 설정할게요. 아주 스마트해요. 네, 원래 뭐 손으로 해도 되지만 그래도 운전 중에는 뭐 시선을 내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음성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간편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음성으로 할 수 있는 음성 제어의 범위는 더욱더 넓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형 풀체인지 A클래스에 대한 시승 리뷰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렸는데요. 총평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공간을 따지고 뭐 옵션을 따지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차의 기본기, 차의 본질을 봤을 때 잘 달리고 잘 서고 잘 돌고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고속주행을 해나가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소형 해치백이 요 정도의 재미와 요 정도의 뭐 퍼포먼스를 보여주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폭발적인 퍼포먼스는 아니었지만 제 개인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만족을 하는 그런 A클래스의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렇게 뭐 190마력이 사실 폭발적인 건 아니지만 일상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7단 DCT는 역시나 빠릿한 변속으로 인해서 운전의 재미를 조금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확실히 나인지트로닉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변속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는 뭐 흠잡을 부분이 크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또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꼭 DA1을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나 무선 충전이나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것 같기 때문에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것보다는 DA1, 깡통보다는 DA1을 넣으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벤츠 신형 풀체인지 A클래스 A220 가솔린 모델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